사이즈가 손바닥에 얹을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때도 부담 없게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이 다 보이죠. 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기존의 F450을 이용해서 아니면 뭐 X500V2를 이용해서 픽소크 드론을 만드는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너무 좀 드론이 커서 조금 작은 드론을 이용해서 또 픽소크를 연구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좀 찾아보다가 레이싱 드론 프레임인 요거 270급 프레임을 이용해서 좀 작은 소형 픽소크 드론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70급 프레임인데 프레임 자체는 구매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립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고 프레임은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을 조립을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프레임 조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조립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일단 프레임 간단하게 한번 풀토만 보겠습니다. 프레임 조립한 거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사가 들어가고 보시면은 어떻게 조립을 해놨는지 네, 지금 하드웨어 부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사가 어디에 체결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네, 뒷면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랜딩 스키드 부분은 스펀지로 이렇게 면 테이프로 붙어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뭐 다리 붙이고 이런 뭐 나사 조고 이런 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 방금 전에 설명서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부분은 이제 배선이죠. 배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 세 가닥짜리 선, 요거는 극성 따로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개 다 이제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납땜, 예, 여기도 납땜해서 연결하고, 여기도 납땜해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FC를 보겠습니다. FC에 보시면은 요거는 마텍에서 나오는 H743 슬림이라는 아주 작은 FC인데 요거 자체에 원래 기본적으로 베타플라이트가 설치가 돼 있어요. 레이싱 드론을 하시는 분들은 베타플라이트가 뭔지 잘 알고 계실 건데 레이싱 드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베타플라이트가 뭔지 잘 모르시죠. 일단 베타플라이트는 레이싱 드론 전용의 FC용 이제 펌웨어인데 저희 쪽에서 요 세트를 구입을 하시면은 아두파일럿 펌웨어를 얹어서 보내드립니다. 픽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로 픽소크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전부 다 하나씩 납땜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납땜을 다 해놨죠.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자, 요 부분 요게 여기 V-bet과 G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입니다. V-bet과 G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에 이렇게 JST 순놈을 하나 납땜을 해놓습니다. 요쪽에는 메인 전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론 자체가 11.1V 배터리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11.1V 전원이 바로 인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RX6 그리고 5V 그리고 G 이렇게 세 가닥 납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RX6, 5V, G 이렇게 세 가닥 돼 있는 부분. 여기에 요 선을 지금 제가 납땜을 해 놓은 겁니다. 요 선. 네, 요 선을 납땜을 해 놓습니다. 나중에 여기에다가 수신기를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S1234 해서 네 가닥의 하얀색 선이 납땜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요게 변속기 1, 2, 3, 4번을 납땜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변속기에서 나오는 요 두 가닥짜리 선, 얇은 선 있죠? 얇은 두 가닥짜리 선 중에서 흰색 선을 납땜을 하는 거예요. 흰색 선을 각각 S1, 2, 3, 4에 납땜을 하는 건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게 1번, 그리고 요게 2번, 3번, 4번 이렇게 납땜을 합니다. 여기 S1, S2, S3, S4 그렇게 납땜을 합니다. 자, 지금 그렇게 납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까만색 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까만색 선들은 방금 흰색 선들은 그렇게 S1, 2, 3, 4 각각 납땜을 했고 까만색 선들은 모아서 그냥 이렇게 합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따로 납땜을 하진 않고
모아서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아서 합체만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OV하고 G하고 그 다음에 옆에 C1하고 이렇게 세 가닥이 카메라 선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OV, G, C1 이렇게 세 가닥은 카메라 선입니다. 요 선이죠, 요 선. 요 선은 카메라에 요 선이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 세트에. 예, 카메라에 들어 있는 이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납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여기 G라고 적혀 있는 부분하고 그 이게 VTX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여기 G라고 적힌 거하고 VTX 여기 이게 영상 송신기 쪽에 연결이 될 선입니다. 이것도 요 선으로 이렇게 두 가닥짜리 요 선으로 이렇게 납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총 6개 납땜되어 있는 게 있어요. TX2, RX2, 4V5, G, DA1, CL1 이렇게 총 6개가 납땜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들이죠. 요거는 GPS입니다. 요 선을 쭉 따라가 보면은 네. 요거 GPS 여기에서 나오는 요 선을 방금 거기에 납땜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선 색깔은 왼쪽에서부터 노란색, 녹색, 빨간색, 검정색, 흰색, 주황색 이렇게 그대로 납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비행 컨트롤러 쪽에 납땜은 다 끝이 난 거고요. 비행 컨트롤러 자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기체의 앞쪽을 보게끔 이렇게 굽습니다. 화살표가 기체의 앞쪽을 보게끔. 자, 이렇게 하고 자, 메인 전원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XT5 공잭이 있고 여기 이제 배터리를 연결할 거죠. 변속기에서 나오는 굵은 선들, 두 가닥짜리 굵은 선들, 플러스 마이너스 선, 플러스 마이너스 선,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선, 플러스 마이너스 선 이렇게 전부 다 합쳐서 이렇게 XT6 공잭에 한 번에 전부 다 납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상 송신기하고 카메라 영상 송신기하고 뭐 다른 장치 외부 장치에 전원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JST 잭 두 개는 출력선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납땜을 다 해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C를 얹습니다. FC를 얹고 요 위에 뚜껑을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원래 나사로 고정을 하면 좋은데 나사로 고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사 대신에 두꺼운 요 폼 테이프를 저희 같이 드립니다. 요 폼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폼 테이프를 이용해서 눌러서 그렇게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판 위에다가 양면 테이프 두 개를 이렇게 얹어놓고 그냥 얹어놓고 이제 배선을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여기에다 판을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덮기 전에 깔끔하게 선들을 정리를 좀 해놓습니다. 요거는 수신기에 연결될 선이고요. 수신기에 연결될 선 요거는 아까 전에 기판 요 밑에 쪽에 세 가닥 연결된 그 RX6하고 OV하고 G하고 거기에다 연결돼 있던 세 가닥짜리 선 그거죠. 선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일 어두운 색, 갈색이든 까만색이든 제일 어두운 색이 마이너스고요. 흰색이든 주황색이든 제일 밝은 색이 신호선입니다. 그렇게 색깔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메인 전원선이죠. 요쪽에 들어가는 FC에 들어가는 메인 전원. 아까 전에 기체 쪽에서 마찬가지로 메인 전원 같이 떼어놨던 JST 잭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11.1V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GPS 안테나죠. GPS 안테나 같은 경우는 요 상판 위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요 GPS 안테나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선이 달려있는 부분 있죠. 전선이 나오는 부분이 기체의 뒤쪽입니다. 전선이 나오는 부분이 기체의 뒤쪽, 반대쪽이 기체의 앞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앞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카메라 세트를 같이 구입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마운트를 제작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기본 카메라 마운트 가지고는 카메라를 부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요까지는 반조립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카메라를 체결을 해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중간에 체결하는 나사는 요 일반 나사고 밑에 쪽에 체결하는 나사는 플라스틱 와샤를 하나 넣어서 그렇게 체결을 합니다. 왜냐면 요 부분 이제 위아래로 각도 조절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나사라서 그 부분은 밑에 와샤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체결을 하고 나서 카메라 위쪽에 전선을 꽂아줍니다. 자, 요거는 영상 송신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블입니다. 영상 송신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블 중에서 JST 케이블, 요거는 앞쪽에 남아있는 JST 케이블을 연결을 해줍니다.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꽂아서 영상 송신기 쪽에 전원 공급이 되고, 자, 두 가닥짜리 케이블입니다. 두 가닥짜리 요거를 영상 송신기에 연결합니다. 영상 송신기에는 세 가닥이지만 여기에는 두 가닥짜리로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실 때도 극성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노란색이랑 주황색이랑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 부분도 미리 조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놨고요. 자, 영상 송신기가 여기 있죠. 영상 송신기에 안테나까지 달아서 이렇게 해놨고, 영상 송신기의 밑에 보시면은 그 코드를 꼽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위쪽에 지금 RC 수신기를 미리 묶어놨어요. 이건 조종기용 수신기죠. 조종기 수신기를 미리 이렇게 묶어놨는데, 자, R82F 이 수신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수신기의 제일 밑에 있는 S버스 단자에다가 극성이 이렇게 되도록 수신기에 전선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신기를 사용하신다면은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신기의 BPM 출력이나 S버스 출력 단자에다가 선을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기판에서 나온 세 가닥짜리 케이블을 요거랑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선 색깔 잘 보시고요. 위에 커버를 뒤집어 씌웁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스페이서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 캐노피를 뒤집어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체의 하드웨어적인 조립은 전부 다 끝이 난 겁니다. 자, 사이즈가 손바닥에 얹을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때도 부담 없게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펠러 체결하실 때 혹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가 같은 프로펠러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고, 그리고 요쪽하고 요쪽하고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요쪽 방향의 프로펠러를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항상 이런 거 조립을 하시고 나서 배터리를 처음 연결하실 때는 배터리를 그냥 꼽지 말고 반드시 이런 테스트 툴을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꽂아주세요. 그냥 배터리를 연결하다가 혹시라도 납땜을 잘못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잘못 연결이 돼 있으면은 바로 홀라당 다 태워먹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장비를 한번 물려놓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정상적으로 납땜이 다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그냥 이렇게 전원이 연결이 될 거고요. 만약에 제대로 안 됐으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납땜이 안 됐다고 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전원 테스트 할 때만 방금 전에 저런 장치를 쓰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그냥 배터리를 바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연결해서 카메라의 화면이 정상적으로 송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연결하고, 이거는 영상 수신기가 내장이 되어 있는 카메라예요. 모니터입니다.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체를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이 다 보이죠.